안녕하세요. 도리TV의 이준호입니다. 오늘 전기장사를 얼른 마치고서, 지금 요즘에 그 나오는 가지버섯하고 회색 깔때기 버섯 그거가 날 때쯤이 돼서, 지금 백곡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. 저번 주 일요일 날, 아이들과 산행을 하다가, 가지버섯을 몇 개를 따갖고서 돼지고기랑 볶아 먹었어요.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 가지버섯을 상당히 좋아해갖고, 그 돼지고기는 그 볶는 그 가지버섯. 그걸 상당히 좋아해요. 회색 깔때기는 향이 좀 너무 강해서 제가 좀 싫어하고. 요새 계속 또 비가 왔어요. 그래갖고, 산도 궁금하고, 주말에 또 뭐 비가 많이 온다래. 그래서 오늘 비가 약간 오지만, 요 정도 비는 뭐 산 다니면 땀 흘리면 젖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요 정도 비는 산행했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. 그래서 그 가지버섯하고 오늘 회색 깔때기 그리고 그 제가 지금 가는데 그쪽은 이제 얕은 데죠. 하여튼 저기 거기에 재작년에 능이철이 지나고 나서 늦게 능이가 난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올해 많이 안 났으니까 지금 늦능이가 거기 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해보고 이제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. 가지버섯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. 가지버섯은 왜냐면 저번 주에 무제봉 정상에서 땄고 아까 또 아는 선배가 밤에 다니다가 뭐 하얗게 뭐가 있길래 불을 비춰봤더니 뭐 버섯이 있어갖고 저한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. 보니까 회색 깔때기 버섯이 물이 지어서 줄로 쫙 났더라고요. 그거를 무슨 버섯이냐고 물어보길래 알려줬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냐 했더니 그 굉장히 얕은 곳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제가 해마다 가는 이 곳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. 그래서 그 감은 그래도 많이 딸 때는 잠깐 가서 이렇게 따도 가지버섯하고 회색 깔때기랑 제가 갖고 다니던 그 빨래바구니 거기다 하나는 따와요. 근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큰 기대를 하고 가면 실망도 크니까 오늘 제가 먹을 만큼 막걸리 안주 할 정도만 따도 운동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충북 진천 이쪽에 가지버섯하고 회색 깔때기 난다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. 하여튼 비는 조금 오지만 서둘러서 산에 들어가서 버섯이 있으면 잘 찍어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산에 왔고요. 이제 초입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늘 다니던 데인데 아이고 깨끗해요. 올해 워낙 버섯이 없으니까. 그리고 낙엽송 밑에 나는 황금 그물버섯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좀 잃는 것 같고 이제 저 위로 한참을 더 가면 꼴짝이 옆으로 가지버섯하고 회색 깔때기가 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.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더니 좋긴 좋네. 올라오다가 여기가 옛날 저희 시골 동네인데 이 산까지 올려면 차가 피할 데가 없어요. 거의 외길이라 중간에 깨를 비시느냐고 차를 대놨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그 차까지 빼주고 다시 차를 끌고 오느냐고 시간을 조금 잡아먹었어요. 그래도 여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는 아니니까 가서 가지버섯하고 회색 깔때기가 잘 나 있는지 그리고 늦능이가 혹시 나 있나 한번
기대를 살짝 해보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곳은 이 경사가 좀 심한데 이 안쪽 이 고랑 이쪽이 능이가 나는 데예요. 근데 저번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 딴 건지 따고 있는지 하여튼 어르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랬더니 능이 좀 땄냐 했더니 못 땄다고는 했는데 못 땄을 수도 있어요. 하여튼 저기 올해 많이 안 났으니까. 그래서 혹시 늦게 작년 재작년 마냥 그때 가지버섯 따러 왔다가 열매송이를 조금 늦었지만 딴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와봤는데 하나도 없네. 그래서 지금 여기 경사가 좀 많이 세요. 경사가 많이 센데 저 밑에 쪽으로 가지버섯 나는 데를 한번 살펴보고 가지버섯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안 났네요 아직. 이제 너무 얕아서 그런지 아니면 올해 버섯이 흉년이라 그런지 저 내려가서 가지 나는 데 한번 보고 그래도 가지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우리 가게 옆에 느타리 재배는 느타리라도 뽑고 갖고 오늘 또 막걸리에다가 막걸리 한 잔 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일단 가지버섯 나는 데 한번 가볼게요. 자, 가지버섯이 나는 포인트를 왔거든요.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낙엽이 쌓인 이곳이 해마다 많이 땄던 자리인데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나무 쓰러진 지가 5년이 넘었어요. 이 밑에서 해마다 따는 건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. 너무 이른 건지 아니면 올해 버섯이 흉년이라 그래서 그런 건지. 자, 보시면 첫 남성이 빨갛게 열매가 그냥 빨갛게 그 쓰러져 있는데요. 이 독초예요, 독초. 사약재료로 들어갔던 첫 남성. 네, 이런 거 위험한 거는 빨갛게 열매가 이뻐 보인다고 함부로 약재 같다 해서 드시면 안 돼요. 이 위로도 가지버섯이 다 나는 데인데 여기 없으면 이 산에는 없는 거예요. 더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. 자, 여기 버섯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. 저기 미련을 더 두지 말고 바로 그냥 비도 오고 그러니까 하산해서 어제 우리 선배가 형수 준다고 저기 제가 재배한 거 노지 느타리 그걸 좀 달랄해서 냉장고에 따놓은 게 있고 오늘 아침 보니까 몇 개 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걸로 돼지고기 볶아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. 그리고 그 선배 주려고 했던 느타리는 따놓은 이틀 정도 되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는 그냥 제가 먹어버리고 새로 크는 게 또 있어요. 그거를 우리 선배 다시 따서 주는 걸로 하고 잠깐 얘기 중에 뭐가 보이길래 봤더니 아이고 여기 몇 개 났네 가지버섯이. 아이고 내가 못 봤구나 아까 여기 지나가면서. 아, 몇 개가 났는데 상태가 이렇게 싹 좋지는 않아요. 저 위에도 있고 딱 보면 알아요 상태가. 보면 조금 노균이 됐어요. 이렇게 속이 이렇게 됐죠. 요거는 약간 상태가 좋은데 몇 개 안 났으니까 이런 것도 보면 노균이 다 됐어요. 요런 건 상태가 좋아요. 근데 요 위에도 완전 노균이에요. 이거 몇 개 안 났어요. 그래서 요거 두 개 따가자고 뭐 가서 간에 기를 나갈 거고 대신에 요 많이 안 났으니까 이거는 저기 포자래도 날리라고 그냥 놓고 갈게요. 뭐 버섯이라고 생긴 거 다 따오면 자꾸 자원은 줄어드는 거니까 올해나 해도 버섯이 흉년이에요. 나중에 뭐 가지버섯이 많이 난다 소문이 좀 돌면 그때 다시 와보더라도 오늘은 요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 내려가서 가게에서 제가 재배한 그 느타리 그거 돼지고기랑 맛있게 볶는 영상 하고 맛있게 먹는 거 그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.
아,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제가 저 노지 느타리 종균 넣는 그곳에 이 느타리를 따러 왔어요. 이렇게 아유 산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재배한 거 이걸 따갖고 먼저 따놓은 거랑 해서 같이 두루치기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여기 단목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네요. 조그맣게 단목은 좀 늦나 싶더니 이렇게 올라오네요. 이거 며칠 있으면 크게 클 거예요 아마. 자, 그래서 오늘 꿩 대신 닭이라고 노지 느타리. 오, 좋네. 자, 노지 느타리 요거랑 먼저 따놓은 거랑 먼저 따놓은 게 한 며칠 2-3일 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버섯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선배한테 낮에 아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어요.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다음에 새로 나는 거 그거 따다가 형수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딴 것들 먼저 딴 거랑 여기도 이렇게 그림같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림같이 밑에 거 밑에 거는 따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도 조금 땄어요. 이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. 저번에도 볶아 먹어보니까 이렇게 요거를 조금 있다가 돼지고기 넣고 두루치기 맛있게 해갖고 막걸리 한잔 할 건데 이따 또 돼지고기 두루치기 볶는 거 또 영상에 올릴게요. 자 이제 여기 아주 버섯 창고가 됐어요. 여기서 이제 다 붙어서 이제 일주일 후나 열흘 후에 다 난다래면 엄청나겠죠. 자 많이 났을 때 제가 또 영상 멋지게 찍어서 올릴게요. 이따가 돼지고기 볶아서 막걸리 먹는 것도 영상에 담아. 먼저 따놓은 느타리인데요. 이렇게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뭐지 한 이틀 따놓으니까 이렇게 좀 너무 펴버렸어요.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벌레도 생겼네. 벌레가 생겼구나 이제. 잠깐만 벌레를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저 뒤에서 따온 거 간단하게 손질을 해서 오늘은 우리 아들이 맨날 고기를 먹어서 이제 질리다래 갖고 오늘 조금만 해갖고 와서 저만 그냥 저랑 애기랑 막걸리 한잔 할 거니까 많이 안 넣고 조금만 해서 가져왔어요. 집에 다른 거 찌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안 먹는다 그러더니 조금 또 변했어요 마음이. 그래서 조금 더 넣고 참기름은 밑에 약간 불러야 돼요. 왜냐면 고기가 처음부터 하면 달라붙으니까. 그리고 이 버섯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같이 찢어서 넣어주시면 돼요.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쑤어 들어갖고
별로 씹는 식감이 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크게 왜 같이 볶냐면 여기 기름이 돼지고기에서 우러나는 그거랑 이 기름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 버섯이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이 볶을게요. 물이 많이 생겼는데 좀 짜서. 오우, 버섯 엄청 많네. 가대기를 넣어야 이제 여기 간이 약간 돌면서 맛을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간이 좀 배게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김치. 제가 김장김치 담은 게 거의 이제 떨어져 가요. 그래서 같이 식당한 누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제 몇 폭이 안 남았어요. 작년에 김장을 그래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. 너무 하얘니까 꾸준히. 물엿 조금 넣고 간이 됐나만 맛보고. 거의 되는데 약간 싱거우니까 가래기만 조금 넣고 이제 다 완성됐어요. 국물만 맛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개만 맛을 보고. 됐으니까. 대동아, 맛 어때? 맛있어요. 이게 노지는 다리는 자연산하고 똑같은 겨. 오늘 가지버섯 따라갔다가 올해 완전 버섯이 흉년이라 자연산 가지는 못 따고 그냥 그 볶은 거야. 한번 저기. 맛있어요. 네. 수성 형도 드셔봐요. 아, 진짜 맛있는 거야? 아니면 그냥. 맛있어. 그래? 아니, 매니아 석진이가 먹어야 되는데, 이거. 뉴타리 향이 하나도 안 나네, 이거는. 진짜. 형, 나지? 아니, 나긴 나는데. 더 부드러운 것 같아. 뻣뻣하지 않는데. 조금 날이 추워지면 좀 뻣뻣해지는데, 이제 처음 나오는 거라 좀 부들부들한 것 같아. 부드럽네. 자, 가까이 있어.
아, 내가 봐도 맛있어 보이네. 원래 애들하고 집에서 이 상추에 싸먹는 거 유튜브 촬영해갖고 마지막에 인사하는 걸로 딱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. 자, 이렇게 저기 낮에 점심장사 끝나고 그 자연산 그 가지버섯을 좀 딸 줄 알았는데 못 따갖고서 그 가게 옆에 있던 거 아까 그 노지느타리 볶아서 우리 선배님이 운영하고 있는 와사비라고 참치집이 있어요. 유명한 참치집인데 거기 와갖고 같이 술 한잔 먹고 하려고 왔는데요. 하여튼 이 노지느타리라는 게 상당히 맛있대요.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하여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풍성하게 그 느타리 났을 때 그 촬영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